근데 보면 반시왈하고 낙서의 수는 이렇게 나왔죠. 낙서의 수는 천지 자연의 수이니 우리 지금 낙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하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지금 하도 내용인데 그래서 저기 원본이 어떨까? 원본도 똑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 오타가 난것 같은데 하도 낙서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는 하도가 됩니다. 낙서는 1, 3, 5, 7, 9 아니 뭐야 9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하도. 하도의 수는 천지 자연의 수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맞죠. 그리고 그래서 낙서가 아닌 하도로 고쳐야 되고요. 이 천지 그래서 이로써 천지 1, 3, 5, 7, 9요. 그다음에 천지니까 하늘의 수가 되죠. 천수는 1, 3, 5, 7, 9요. 이거를 총합하면은 25가 되고 이것이 천수 26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쓴그 경문의 천수 26오이며 그다음에 그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그 하도의 수로서 보면은 그러니까 낙서의 수 그러면 틀리죠. 하도의 수로 보면 2, 4, 6, 8, 1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낙서라면은 10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기 앞에 전제된 내용이 지금 하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낙서로 고쳐야 되는데 원본 자체가 아예 틀리네요. 이게 지금 흠정사고전서본인데 요거는 여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지수는 2, 4, 6, 8, 10으로 10이고 10으로 총지죠. 저거 합하면은 위 30이요. 이것이 지수 30이라 또이 천지 26호와 지지 그죠? 그다음에 천수 26호와 지수 30을 총지적 합하면은 위 56호니 이것이 바로 성변화 이행 귀신은 자 부도호 차수예라 이 수에서 그죠? 이 수에서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모든 것은 이 수에서 이루어진다. 예? 천수 26오는 오기오야요. 천수 26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오가 다섯 가지라는 게 뭐예요? 오의 오라고 하는 거. 그 오의 그 오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 2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극이 되고 천태극이 되죠. 지수 30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뭐예요? 그 오에다 56 30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천태극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그 6의 수에서 5630이라 하더라도 막불차 오수야니라 또한 그 5의 그저 수로부터 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황극이라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운봉호시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보면은 하도 유자연지순이 역시 또한 자연한 수이니 그러니까 자연한 수를 표현.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라 그러죠. 수학에서. 수학에서 1부터 10까지를 뭐라고 한다? 그냥 자연수라 이 표현합니다. 저절로 자연이 그러했다. 그 자연한 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수의 시작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날짜죠. 오늘 하룻밤 자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라고 할때 일이건 뭐 일이건 일의 가장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일의 기준. 자, 요게 요거 하나라 그러죠. 저 하나 똑 부러뜨리면 요게 하나냐 그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요것만 또 나오면 세 개가 될 것이고 하는데 그럼 그 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일은 낮과 밤이죠. 자, 오늘 이른바 1시부터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자정 직전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수의 기본적인 단위는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우리가 수를 쭉 가는 게 자연한 수다. 다시 말해서 날짜의 수다. 그냥 하루하루하루 가는 날짜의 수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한 수라. 그 자연한 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지자연의 수라. 그냥 자연의 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이니 소위 성대역지 상이요. 이것이 이로써, 그죠? 그저 대역의 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자연의 그 수이니, 우, 그죠? 앞에서 이제 먼저 자연의 수이고, 그 자연이라는 건 조금 얘기 표현했듯이, 하늘과 땅이 없으면 생겨나지 못하니까, 천지자연의 수이니, 우소이 성하도지 수라. 이로써 또한, 바로 하도의 수를 이룸이라. 하도라고 하는 것도 하도가 뭐예요? 저 은하수죠? 은하수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 이렇구나. 왜냐하면
그 은하수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본 거예요?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본 거죠. 그래서 북신을 보았더니 북극 오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을 태극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기는 원이요. 기라고 하는 것은 홀수가 되니까 원이죠. 그죠? 원은 둘레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다음에 우짝이라라고 하는 것은 네모죠. 방이죠. 땅이죠. 원이라라고 하는 건 하늘이 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사는 자, 원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원사가 위사, 자, 위, 둘레요. 위죠, 위. 자, 다시 말해서, 기는 원이니, 그 원의 둘레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우는 방이니, 그 방의 둘레는 얼마가 되고, 4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죠. 방이라라고 할 때, 방이 원래 무슨 뜻? 떼배. 하늘이 움직이는 대로, 해가 움직이는 대로 땅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떼배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양 공부를 먼저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건 뭐, 뭐죠? 지구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네모나다, 방정하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과연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을까? 아니죠. 하늘 따라 움직이는 배로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 떼배가 네모나니까 네모란 뜻이고요. 절대로 지구는 네모나다 개념이 우리 우주관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레는 산이 삼용기 전이요. 삼은 그 전부를 쓰고 삼부를 전부 다 썼다는 건 달리 그저 나눠줘봤자 111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산은 그저 사용기 반이니 산은 그 반만 쓰죠. 소인수 분해, 우리가 소인수 분해로 일 때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은 그래서 삼각형 둘로 이렇게 해주려니까 반이니 차, 천지, 자연지, 상야라. 이것이 바로 천지간에, 천지가 있는 자연한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천양지법이 나오죠. 본의 이론 권곤지 책한데 본의에서, 다시 말해 주자는 건곤의 책을 논하는데 우위즉차의 논하도지 수라야. 자, 우는 그러면 이 필자가 자신을 낮춰서 표현할 때죠. 어리석은 나는, 어리석은 이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운봉호 씨가 되는 것이죠. 운봉호 씨 원나라 때 학자입니다. 주자의 학문을 매우 그죠. 그 흠숭해서 많이 따랐으나 주자의 잘잘못을 기가 막히게 또잘 비판해 둡니다.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는지를 두루두루 비판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즉차이논, 그죠? 여기 이곳에 나아가서 바로 하도의 수로서 논하여야 가하니라, 오르니라. 자, 일원이 삼은, 그 하나가 둥그러지면은 삼이 되는 것은 수생목냐요. 그죠? 이제 수로 표현하자면은 일은 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삼은 뭐예요? 삼팔목이죠? 이거 표현 참 좋죠. 그래서 수생목이요. 그 이방이 사는, 그래서 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가 되면은 뭐예요? 불이 이칠화가 되죠? 그 다음에 사는 사구금입니다. 그래서 화극금이니 양지일은 진이용삼이요. 양의 일은 나아가서 삼을 쓰고 음지사는 오히려 물러가서 이를 쓰니 그죠? 이를 쓰고 그래서 합이여 삼즉 그래서 이제 2와 3을 합하면 역시 또 5라고 하는 그저 황극이 수가 되죠. 5가 되니 차 하도지 생수야라. 그래서 하도의 생수가 되는 것이라. 일생수의 육성지와 일이 수를 낳고 일생수의 그다음에 육으로 마저 수를 이룬과 삼생목이 팔성지는 3이 목을 낳고 팔로 이루는 것은 생수일이 진이용삼이요. 생수일이 나아가서 삼을 쓰고 성수인즉 그다음에 팔이 물러가서 육을 씁니다. 올라가서 육을 씁니다. 이생화 칠성지와 이가 불을 낳고 칠로 이루는 것과 사생금이 구성지는 사가 금을 낳고 구가 이루는 것은 생수사가 물러가서 용이를 쓰고 그죠? 용이를 쓰고 성수인즉 칠진, 칠이 나아가서 구를 쓰고, 씁니다. 그래서 칠, 팔과 구, 육은 각각이 어떻게 된다? 각이 15이죠. 다시 말해서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같이 놀고, 그죠?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놀죠?
7g은 소양수, 8g은 소음수입니다. 9g은 노양수, 6하면은 노음수가 되죠. 그래서 각각이 뭘로 이루어진다? 15, 15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진태에 호장기택하니 서로 간에 그저 그 집이다 그러면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 간에 호장하면서 그 자기의 그 집을 감추니 진즉위변이요. 나아가면은 당연히 변함이 되고 퇴즉 물러오면은 이제 다 되어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변화되었다, 늙었다. 물러가면 늙어나, 그냥 그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늙음이 되니. 그래서 이제 주자가 그 하도에서 낙서로 변하는데 뭐예요? 그 하도수의 저쪽에 그 뭐죠? 늙은이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뒷방으로 가, 서북방으로 가 있죠? 이럴 때면 하도수에서 본방으로 노인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서북방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아, 늙으면은 딱 그만두고 뒤로 가는가 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놓친 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내내 낙서 그러면서 우임금이 치수사업할 때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치수사업의 이치를 여기서 간과를 해버렸어요. 나는 몇천 년더 그게 왜 간과가 됐을까 참 이해가 안 가. 누구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 다양하게 다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정리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둘 됐구나. 그래서, 변함이니, 화이니, 귀신, 굴신, 왕래는, 그저 귀신의 조화작용이라는 건 굴하고 펴고, 그 다음에 가고 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다 뭐냐? 진퇴의 묘용녀라. 나아가고 물러감의 묘한, 신묘한 쓰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9라 분이 위이하여 일상양하고 아까 누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일을 일은 뭐에서 빼놨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일단 그다음 괴일하여 한 응? 아까 아니 우리는 천수에서 뺐다 그랬는데 아까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일을 뺐다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다시 보고. 괴일 하나를 걸어서 그 다음에 이상삼하고 설지사하여 이상사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제가 이게 무슨 소리니까 모르니까 있죠. 제가 바로 보면서 해드릴게요. 순서가 그냥 발로 백날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50책에 대해서는 아까 황극수 빼죠. 중간에 5 빼니까요. 그래서 자, 이게 개수는 몇 개로 가냐면 50개를 이게 50개의 수입니다. 여기서 먼저 뭐다? 하나를 먼저 빼죠. 하나를 걸어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빼서 여기다 두고 나머지 괴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분위이죠. 나누어서 둘로 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둘로 하는 겁니다. 둘로 하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이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되죠. 그러면 천지인 삼재가 되니까 어디에서부터 내려놓을까요? 내려놓는 거 왼쪽 오른쪽 한자 먼저 하는 거죠. 이걸 먼저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올까? 이 양양하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내려놓는데 여기서 하나를 걸어서 뭐예요? 땅으로 해서 여기다 걸어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걸었으면은 바로 이제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를 걸어서 아까 이제 두 개를 나눴으면 여기 양이 되고 하나를 걸면 여기까지는 천지인 삼재가 되고 그 다음에 설지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개씩 봄, 여름, 가을이죠. 사계절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세야 되는 겁니다. 네 개씩 네 개씩 세고 그러면은 나머지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네 개씩 네 개씩 산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변동 없죠. 근데 항상 누가 문제가 돼요? 조금씩 남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자 요렇게 해서 놔두고 자 놔두고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걸어야 되죠. 걸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이제 내려놓은 것을 다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세죠. 그러면 아까 한번 세고 두번 세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세의 재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개 세고 네개 세고 남는 걸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남는 걸 보면은 다섯 개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내려서 여기다 이렇게 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자, 지금 보인 것이 바로 두 개로 나눴죠. 나눴으면은 바로 이제 두 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상양, 음과 양을 그죠? 그걸 상징하고 그다음에 괴일라여 하나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그러면 천진 아까 하나 나오고 내가 가진 거하고 이게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삼하고 천진 삼재가 되고 하나 둘셋네 개가 세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식세니까 이거는 이상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아까 천진 삼재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은 누가 있느냐 있죠 그죠? 조금 조금씩 남는 짜투리예요. 짜투리가 항상 수가 넘치고 타고 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사시가 생겨나고 그래서 귀기어룩입니다. 기라고 할때 이때는 홀수가 아니라 뭐 짝수되고 홀수되는데 여기는 나머지라라는 뜻입니다. 그 나머지. 나머지를 그다음에 뭐요? 새끼손가락을 여기다가 한번 그죠? 걸어 아니 그 나머지를 그죠? 사시를 세우고 나서 나머지를 괴룩 이렇게 되나요? 나머지를 갑자기 손가락 사이에서 돌넷으로 세워서 사실 손가락 사이에서 돌려보내서 윤달을 한 것. 네 개를 그다음에 나머지를 손가락에다 끼르기거든요. 그게 손가락에다 끼르 그죠? 그 손가락에다 끼어서 여기다 돌려보내서 그다음에 그 나머지니까 이게 바로 남는 윤달이죠. 항상 윤달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책력상에서 윤달이 문제가 되니까 왜냐? 날짜를 알려면 뭐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지금 양력 가지고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력을 봐야 아, 이런 일요일이 보름이다라고 해서 우리 날짜는 뭘 가지고 센다? 달을 가지고 달 모양을 가지고 날짜를 세는 거죠. 서양의 날짜라는 개념은 얘네들은 이것저것 짬뽕에 오로지 어디다 맞췄냐면은 예수 부활절에다가 맞춰 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맞췄기 때문에 천문학하고는 관계없어. 다만 1년이라는 단위는 맞죠. 1년이라는 단위는 366일인데, 365일이고, 그 1년이라 우리가 음력이라 쓸 때,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죠. 음력은 반드시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태양력이죠. 태양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어디까지? 여기 춘분점에 올 때까지. 아니면 뭐, 또 여기 동지점에 올 때까지. 여기가 올 때까지 한 바퀴 삥, 이게 태양력이죠. 태양력을 가지고, 그런데 태양력 가지고 내가 그냥 옮겨 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 거야 아마 상관없죠. 짐승도 뭐 그거는 크게 구애를 안 받아요. 왜냐 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 보고 땅 봐야 돼요. 하늘 보니까 따뜻해. 지금 그러면 뭐좀 씨앗 좀 불려놓을까 볍씨? 그랬더니 웬걸 내일 모레 무지무지 추워져요. 다 얼어 죽죠. 그 1년 농사가 쫄쫄 굶고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정확하게 보려면은 오늘 날짜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일 봤더니 정말 저 하늘에 저 달님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달 가지고 놀죠. 누차 얘기했지만 달 가지고 뭐죠? 달아달아 밝은달아 그러면서 내내 갖고 놉니다. 서양 달은 어떻게 돼요? 무서운 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블루문 그랬습니다. 왜냐 밤중에 내가 잠좀 자려고 했더니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죠? 맨날 피 벌겋게 내가 여기 뜯어먹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놓은 그 이게 누구예요? 여기 뜯어먹는 애들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농경 문화는 상상할래 상상 못하는 것들입니다. 걔네들은 맨날 이것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누가 이렇게 해서 이 뜯어먹는가 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부 귀신 만드는가 봐. 이 상상이 이렇게 돼요. 왜냐? 이게 어느 날 하루만 하더라도 인간은 충격받아가지고 놀랄 텐데 이게 밤마다 밤마다 그저 유목문화에 시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의 낙인 찍히듯이 뇌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중엔 좀비까지 이러고 나오는 양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달은 몇번 찬다? 12번 차고 지죠. 그래서 1년 12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농경문화에서 나오지 유목문화는 굳이 이거 고민 안 해요. 안 하고. 그런데 그래서 달에 때 그래 12달이죠. 12달입니다. 달이 차고 지는 모습을 떼어내고 달은 그런데 대략 29일, 30일로 나가죠. 29일, 30일로 이렇게 됩니다. 30일 달은 그래서 대체로 15일보다는 16일 달이 더 동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잘라서 15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보시면 30일 달에 보면 16일이 훨씬 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휴라고 할 때도 16일 이후의 달, 뭐 16일부터 내지는 16일 이후 이렇게 하는데 365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반이 되니까 354일이죠. 그러면 1년이면은 얼마? 365일에서 10 16일에서 12일씩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태양력에다가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럼 태양력하고 하루, 1년이면 12달 이렇게, 아니, 12일이, 그래서 하루 날짜는 뭐 가지고 따진다? 달가, 아니, 해 가지고 따지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해가 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루 날짜는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죠? 오늘 하루 날짜는, 우리는 요날 금일, 금일 그러는데, 하루 날짜에 대한 애들은 짐켄,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아니면 오늘, 그 다음에 현재, 또는 뭐 주오텐, 뭐 하면은 이제 다음 날, 뭐 옛날, 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3년만 모이면은 36일이 나오죠. 그러면 3년에 한번 뭐예요? 윤달로 빼줘야 되죠. 빼주고 나서도 또 뭐냐면 6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년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다시 또 24일이 돼서, 그 다음에 30일이 생기죠. 그럼 요 사이에 다시 2년이죠. 그래서 3년에 한번 윤달이죠, 여기서. 3년에 한번 윤달, 그 다음에 5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5년이 되면 두번 윤달. 그래서 5세 재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꼽는데 하나, 나머진 거 하나 세서 꼽았고, 다시 또 한쪽에서 나머지 세서 꼽았죠. 이게 바로 5세 재윤법을 썼다 이겁니다. 그죠? 점치는, 왜냐? 수라는 것이 다 농경사에서 나오고 농사 짓는 데는 이 책령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5세 재윤법을 가지고 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룩하여 이상윤하라니. 이것이 바로 그래. 윤달을 상징하니 5세의 재윤이라. 그래서 그저 5년에 두번 윤달이라. 그러므로 재르기 후에 두번 깨고 난 뒤에. 그죠? 아까 처음에 하나는 내려놓은 것에서 지에서 하나 꽂아놨죠? 한번 세서 꽂아놓은 거 여기다 꽂았죠? 또한번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꽂았죠? 처음엔 요게 아마 손가락에서 이게 자꾸 떨어져 내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 각각마다 힘도 생겨가지고요. 이 공부하면 건강해지겠죠. 손가락만.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재르기 이후에 다 끼었으면은 이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까 책이 되는 바로 건괘가 되죠. 여기 있는,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논답니다. 항상 왼쪽부터 이렇게 놔야 돼요. 좌양 우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듭거듭,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남는 걸 가지고선 다시 합해서 부지부식간에. 그죠? 딱 놓고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뭐 가지고 절대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아까 내려놓은 곳에서, 뭐 내가 두 개를 다 내려놨네. 두 개를 합치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쪽 거 내려놓고, 제가 원래 왼쪽 거부터 해야 되는데. 순서 잘못돼. 그래, 내려놓고, 여기다 아까 원칙상 왼쪽으로 해야 돼요. 그죠? 하고, 오른쪽에서 내려놓고, 저 땅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세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세서, 남는 거, 그죠? 남은 건 다시 꿰고, 여기다 다 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항상 왼손, 오른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꿰어가지고, 다시 놓고 해서 걸고, 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다음 주 다시 이제 점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이, 괘한이라. 그러니까 이때 괘자는 걸괘자죠. 우리 주역에서 그 괘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걸었다라는 거, 모든 이것저것을 걸었는데, 제방변을 뺐죠. 원래 건다라는 거는 이게 제방변 손가락에다 거는 거니까. 그런데 주역의 괘는 손가락에다 거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점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자연의 이치, 모든 사물 등등을 전부 다가 걸어놓은 거죠. 다양.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은 뜻이 여기 한정되기 때문에, 주역의 괘상을 표현할 때는 요거 자체를 빼버려가지고 괘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글자입니다. 괘라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다시 들어가죠. 자, 326쪽에 보면 대연수, 아니 아니 그건 제 해설이니까 뭐다 했고, 여기 대연수라라고 할때 대연지수 50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서경에서 공부했었죠. 서경 홍범편 맨 처음에 공부할 때한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주자의 본의가 있죠. 대연지수 50은 개이 하도 중궁. 아까 그 대연지수 50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도표 36번에서도 나타나고 거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본의에 보면은 대연지수 50은 개이 하도 중궁인 천오 승지십이 득진이 하도로 보면은 하도의 중궁이 되죠. 가운데니까. 그죠? 중궁인 천오에, 그죠? 천오에
바로 G10을 승했다 그러면 곱했다라는 뜻이죠. 가감승제할 때 우리가 승입니다. 그래서 5와 10을 곱해서 얻었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죠? 5 하도세요. 50을 합한 것이니 치 아니 지용이 그다음에 서엔 이것을 씀에서 그좀뭐 시초로서 씀에 이르러서는 그죠? 이른다면은 우지용 49니 또한 다만 이때 지자는 다만이라는 부사로 쓰였죠. 다만 49이니 개 아니 개개 추로 이세지 자연이요 대개가 다 대개가 아마도 이러면 돼. 아마도 다 바로 그 이세 이치의 그 세력 형세의 이치의 형세의 자연함에서 나왔고 이것은 비 인지 지력 그다음에 소능 손익지하라 인간의 지력으로 능히 덜어내거나 보태거나 할 바가 아니니라 그죠? 다그 이치와 그런 여러 가지 형세의 자연함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의 지력으로서 먼저 더하고 빼거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천지를 이름이라 괴는 현기 이러 좌수소지지 같냐라 그죠?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먼저 왼쪽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항상 좌양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오른쪽을 아까 제가 처음에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을 걸 내려놓고 오른쪽에 내려놓은 데서 하나를 꼽아서 이렇게 꼽고가 되죠. 그리고 내가 왼손에다 쥐고 왼손에 있는 걸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먼저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아마 처음에는 여기 꼽고 여기다 쥐고 또 이걸로 세가면서 또 꼽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좌수의 사이에다 끼고, 입김이라. 삼은, 그래서 삼재니, 천진 삼재니, 삼재라. 그 다음에 서른 센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수지세하라. 사이사이 하면서 세는 것이라. 아까 몇 개씩? 사이사이 하는 건 4개씩이죠. 그래서 기는 소설 사수지예라. 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홀수로 썼는데, 여기서는 4개씩 설사니까. 네 개씩 센 것의 센 수의 나머지라 그죠? 네 수, 네 수, 숫자 네 개씩 센 것의 나머지 수라는 거죠. 수의 나머지라. 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르거 좌수 중 삼지지 양간이라 낄 륵자인데 좌수의 중간인 삼지의 양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륵자 글자가 잘못됐죠. 뭐라고 했어요? 끼르륵자 아까 그거는 아까 이륵은 아까 무슨 륵이죠? 아까 천자문에 륵비강명 나왔었잖아요. 그 륵비고 아까 끼르륵자는 제방변에다 써야 되죠? 제방변에다가 저기 내가 쓸 힘력자 제방변에 힘력자 써야 되네. 이건 제가 한 번에 다 제방변에 그거 고치세요. 제방변에 힘력자 륵자. 좌수지 삼지지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삼지 그러면은 좌 왼쪽에 삼지 사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애매모호하죠. 숫자에서 항대인데 순서는 어디부터 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엄지부터 얘가 1등이죠. 제일 크면 얘가 1등 하는데 왜 1등 해요? 이건 동서양 공이 얘 1등 안 하죠. 요거죠. 왜? 이거 희한해요, 쟤. 그거는 희한하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 다른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오른 손가락이 없으면 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엄지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우리 악력이다. 엄지 손가락 잡는 힘이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힘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 공장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이거 다쳤대요. 부러졌다. 빨리 붙이면 되는데 못 붙인다.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 딱 붙여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만 이좀 엄지손가락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비록 작지만 뭐다? 최고야. 최고야.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얘부터 세니까 삼지손가락 사이니까 3번 다음에다. 그죠? 3점 3번 다음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장지하고 약지하고 그죠? 요 사이에다. 중지하고 약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는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 그중왼 손가락 가운데에서 삼지에
그죠? 양간에다가 끼움이라. 그렇게 되면 애매모호하죠. 삼지와 사지의 양간에 끼운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과, 그죠? 중간과 삼지의 양간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삼지의 양간이라 그러면 삼지와 사지의 양간 사이에다 끼움이라. 유는 적월지 여일이 성월자에라. 윤달, 윤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나머지를 쌓아서, 그죠? 달의 나머지를 다 보태서